아니 저 이놈 어디 있습니까? 예? 지금 수술실로 오고 있습니다. 낙상에 의한 오른쪽 다발성 늑골 골절이 있고요. 혈흉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측 상완골 골절도 있고요. 아니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? 얼마나 부러졌길래 저 응급수술을 하는 겁니까? 일종의 뇌출혈인데요. 부러진 늑골이 혈관을 찔러서 폐에 피가 찼습니다.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빨리 혈관을 찾아서 묶어줘야 합니다. 폐 손상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. 아니 그럼 이놈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수술하면 괜찮은 겁니까? 예? 괜찮겠죠? 이놈 수술하면 괜찮겠죠? 예?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. 저 여기. 묶여주세요. 야 이놈아, 야 봉기야, 야 이놈아, 야 봉기야 이놈아, 야 비켜주세요. 시간 없습니다. 아이고 저. 해줘요. 부탁드려요. 없는 거죠? 선생님, 혈액관에 피가 모자란다고 하는데요. 어쩌고 어째? 무슨 수를 써서든 구해하신 거죠. 알았어? 네. 네, 선생님. 끝도 없이 아마. 여보세요. 어떻게 됐어? 그쪽은 다친 데 없고.
아, 저 난 경호관이 기사는 막았고. 아, 알았어. 그 기자 내가 직접 만나볼게. 기사를 막아요? 응? 뭔 기사를? 아니야. 그림은 내 때문에. 내 때문에. 아, 아니야. 저, 형님 좀 부탁해. 응? 그게 왜 경호관은 한다고? 나쁜 놈이 애비가 그렇게 말려도 기어이 지고 집대로 하더니 이 바보 같은 놈이 그걸 못 떨치고 10년을 끙끙 앓더니 네 엄마한테 고작 이 꼴 보여주겠다고 경호관 됐냐 이 썩을 놈아. 이 불효막심한 놈이 애비 말도 안 듣고. 야 이놈아, 야 보기야 이놈아, 보기야.